오른쪽 그림과 같은 병사에서 CV를 3대1로 내고 Q다, B다. 하여튼 만나는 점이 A입니다. NP랑 OM이랑. NP도 이 OP 위에 있으니까 O를 시점으로 하는 그런 벡터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오엠은 여기 OQ랑 OA에 대한 내분 벡터가 되겠죠. 그렇다면 OA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Q는 여기서 4분의 1이죠. 1대 3으로 내보는 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해두고 OP 벡터 찾아봅시다. OP는 내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OA의 4분의 3만큼 가고 4분의 3의 OA 벡터가 되고 C만큼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OA OM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OP가 된다 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둘은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OP는 OM의 실수배다. K 실수배 OM 벡터다.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4분의 3의 OA 벡터, OC의 벡터는 A의 1-T의 4분의 1의 KT OC의 벡터. 얘 둘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OA랑 OC는 방향이 다른 벡터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려 그러면 얘랑 얘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얘랑 얘의 개수가, 아, 여기 1이 개수죠. 같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3은 전개를 하면 K-KT가 돼야 되고, 얘는 1은 4분의 1 KT입니다. 그래서 KT가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 붕 넘겨서 K는 4 더하기 4분의 19, K가 뭐냐 그러면 이 친구 기준으로 얘가 1인 경우에 여기서 5까지는 4분의 19다라는 이야기죠. OM이 1이 되면 전체가 4분의 19입니다. B가 이렇다. 그럼 여기서 5까지는 4분의 15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OM분의 NP는 1분의 4분의 15에서 4분의 19다.